조금 전에 내가 실컷 떠들었어, 한 5분을. 근데 멍청하게 녹음을 안 한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내 잘못인데. 다시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 방송에서 개인당 10파운드까지 외식비를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지. 관광객들 포함, 뭐 영국 사람이건 아니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5%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거에 맞춰서 여기 보면 맥도날드, KFC, 웨더스푼 또 몇 군데 또 있어. 그래 따라 할 거야. 자기들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커피 20p, 30p에서 몇백 원이지. 반값까지도 하는 게 있어. 많이 세일을 하거든. 뭐 레스토랑, 뭐 푸드 디스카운트 하면 다 나와. 많이 나오니까. 영국에 있는 분들이 알겠지만 다른 데서 놀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걸 알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런던뿐 아니라 영국 전역이야. 웨일스 포함해서 노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네 군데 다 포함해서야. 여기 보면 그 말했던 재무부 장관 이 사람 볼 수 있게 화면에 나오고, 멕시칸 레스토랑 뭐 체인 여기 와하카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뭐 피자헛, 내가 다 안 먹는 것들이야 사실은. 피자헛 거의 안 먹어 나는. 근데 어쨌든 이런 데도 많이 따라갈 거야. 이 세일은 오늘부터야. 오늘이 며칠이야? 17일? 7월 17일. 한국은 그때가 제헌절인가? 법이 개정된 날? 공휴일이겠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런던 주도 있고 뭐 많아. 아무튼 이렇게 15%에서 많게는 반값까지 세일을 많이 해. 그리고 음식값 20%라는 거는, 아니 그 VAT 20%라는 거는 음식값 포함이야. 그러니까 메뉴에 나와 있는 음식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모든 상품이 똑같아. 그런데 이게 20%로 올랐을 때 12.5에서 그게 한 12년 전? 그 정도 전에 올랐을 때 한국 식당 어떤 시작기들은 여기다 또 붙였어. 모르고. 그런 것들은 다 신고했지 나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음식값에 20%를 또 내는 거야. 제대로 신고도 안 하는 시작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음식값에 또 붙인 새끼들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은 거의 없는데 한국 식당 새끼들만 그랬어. 중국 일본 식당도 안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지 그 새끼들이. 관광 오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어디 식당인건 한국 식당인건 어디건 가서 이런 데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야. 그런데 또 20%를 붙인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 깎였으니까 5%를 뭐 또 붙인다 그런 데 있으면 VAT 영수증을 반드시 달라고 그러고 돈 그거 내고 신고해버려. 아 뭐 관광했는데 또 언제 신고하냐. 그냥 따져.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야. VAT가 다 포함된 가격인데 그걸 붙인 새끼들이 있었어. 양아치 새끼들이 아주. 한국 식당만 그랬었어.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곳이 두세 군데 정도 있었어. 이 새끼들 말이지. 그런 거 알고 사 드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자 이건 이제 다른 창이야. 다른 창인데 shops discount라고 치면 많이 나와. 그 중에 이건 하나인데 money saving expert. expert는 전문가 뭐 그런 뜻이지. 전문가.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숍이라든가 뭐 레스토랑 말고도 다 나와. 이렇게 여기 이제 아이케아는 지금 딜이 없고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브런치 레스토랑도 있고 뭐 다른 이런 숍들도 많이 있는데 up to 뭐 60% 뭐 많지. 이것들 다 나오니까 테스코도 마찬가지. 이 구글을 이용하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절로 구글도 고치면 6회로 들어가는데 구글.co.6회구나 구글.co.6회로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용하시면 좋다. 특히 이번 달부터 다음 달에는 세일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VAT는 부가세를 말하는 거야. 서비스 차지는 달라. 서비스 차지는 음식을 먹고 나서 식당마다 10%까지 서비스 차지를 붙이는 곳이 있어. 그거는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옛날 15년, 10년도 넘었지만
한국 식당들 중에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VAT라는 형식으로 20%를 또 붙였다고. 오늘 이렇게 짧은 정보를 드리려고 방송을 한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백킹 트랙, BGM, 백그라운드 뮤직도 우리 런던 한량 밴드의 노래 중 하나야. 백킹 트랙. 이것도 마지막으로 잠깐 감상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인생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